오늘 출애굽기 4장 2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 여하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같은 인생의 3대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보여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때 모세의 나이 80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젠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산 중턱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웬일인가 하면서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붙잡고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돌보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떼를 칠 때 꼭 필요한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 자체를 보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손에 쥐고 양을 쳤으니 때로 찌들은 지팡이입니다. 볼품도 없고 누가 돈을 비싸게 주고 사갈 그런 가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별 쓸모가 없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지팡이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죄로 찌들어서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 얻어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처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드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가치한 그러한 볼품없는 아무 막대같이 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땅에 내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던지는 그 순간 그 지팡이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된 그것을 보고 놀라서 모세가 피합니다. 뱀이 된 것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4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뱀은 사탄의 상징, 악의 상징입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에 꼬임을 받아서 하와가 먹고 가치는 아담에 줘서 아담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같이 무가치한 존재였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불같이 성을 내고 또 악한 말하고 남을 해하게 하는 그런 뱀같은 존재로 변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듯이 내 존재가 어느 순간 뱀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 남을 물고 해치는 그런 악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가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평생 뱀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 남을 물고 해치는 그런 죄인으로 삽니다. 한번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확률이 약 70%라고 합니다. 그는 나와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다 또 뱀에 대해서 또 물고 해를 입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뱀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 같은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말합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9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린 날마다 이 뱀과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뱀의 꼬리를 잡고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화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뱀과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풀어놓아서 격한 감정으로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뱀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그 뱀의 꼬리를 붙잡아 지팡이로 변화되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을 듣고 꼬리를 잡을 때 그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뱀의 꼬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뱀이 되려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뱀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의 권으로 뱀 꼬리를 잡아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 같이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부터는 마른 막대기같이 살지 말고 뱀처럼 살지 말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하는 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또 쓸모없고 가치없는 마른 막대기의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께 붙들린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똑같은 지팡이인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어서 앞으로 남은 나의 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어서 주님이여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병상에서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똑같이 피를 토하는 병상에서 성경 말씀 읽고 주님을 만난 후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영으로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서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두고 나아가서 바로 앞에서 나일강을 침해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며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육지처럼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물이 없어 못 말할 때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매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만 하면 이러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듯이 주님의 지팡이로 붙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주셔서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 삶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의 인생을 살았든지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았든지 그것은 다 과거의 마른 막대기였고 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줘서 나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사람들의 아침 식사 문화를 바꾸는 헨리 파슨스 크로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마른 막대 같이 부품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은 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오트밀 회사인 퀘이커 오츠의 창립자인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디엘 무디 부흥사의 부흥회 때 나가서 불을 받고 변화받아서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9살 때 아버님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고3 때 폐결핵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을 때 부흥에 나가서 말씀 듣고 불을 받았습니다. 무디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붙잡았던 메시지가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삽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면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없지만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기 원합니다. 그는 평생 십일조 생활할 것을 약속 하나님께 약속드리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무디 선생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무디 선생님 같은 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이름은 절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당시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 시간을 다 소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봐서 만드는 게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 그냥 우유만 부으면 식사가 되니까 아침 식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아침이 되니까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미국 경제 회복과 아침 식사 문화를 바꾸는데 큰 일을 한 분이 되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그 많은 수입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범죄 예방기구에도 많은 기금을 내놓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도 많은 물질을 내놓아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90살이 갖고 노년에도 늘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매일같이 기차역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또 기차를 타고 일하는 곳에 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늘 지하철역 가서 지하철 타고 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하듯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늘 자세히 물었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일을 원하시는가? 하며 그의 일생을 주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에 무디 성령 신학원의 윌 홀튼 학장님이 여하튼 추도사를 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한 모든 일에서 본인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박수갈채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잘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앞에서 이분을 기리며 추도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순간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마른 막대기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뱀처럼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완전히 주님 앞에 변화되어 성령에 사로잡혀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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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남은 여생 한 명광에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른 막대기 인생을 살지 말고 더 이상 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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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도 모르고 마른 막대기처럼 살았습니다. 뱀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취해서 살았던 제대로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